이 곡은 진짜 금방 썼던 것 같아요. 한 5분도 안 돼서 가사가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좀 방황하고 힘듦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사에도, 아,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대답을 못하죠. 나도 처음 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어떤 물음에 대한 제 답장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하루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대답을 할수 없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일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랬어야 했으니까. 20대는, 제 주변 사람들 20대 다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만 힘든지 몰라도. 제 또래들, 뭐, 동생들, 아니면 형들, 뭐, 하면 다 20대들만 봤을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막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얘가 어떤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 초년생이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다들 비슷하겠죠. 열심히 하겠다고 가서 회사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세상에 없으니까.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 마음을 좀 담았었던 것 같아요. 이 뮤비에서는 제가 회사원을 연기하면서 좀 그런 공감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하지만 다른 이제 직장인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래서 뮤비 내용을 좀 회사 생활로 잡았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집에 갈때 가로등을 본다거나 어떤 좀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되게 고요한 그런 시간에 음악을 듣는 게제좀 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힘들게 하루 막 이렇게 보내고 집에 갈때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런 소소한 행복 이런 걸 많이 찾는데 소소한 행복으로 되게 좀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그러다가 이 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하루는 잘 버텼을까?